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이 뉴스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악기들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꿈을 키우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태극과 바이올린, 피아노,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화음으로 어우러집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겐 일주일에 한 번인 이 음악 수업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배우기 전에는 뭔가 뭐 다른 친구들은 다 하나씩 칠 줄 아는 게 있는데 저만 없어서 좀... 악기 가운데 유독 손때 묻은 피아노도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던 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이게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직원들의 악기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수리와 조율을 거쳐 아이들 손으로 넘어가면 숨겨졌던 음악 재능이 한껏 발휘됩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아이들의 갈증이 풀리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악기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엔 지난해에만 5천여 대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등 229곳에 전달돼 어린이와 청소년 연주자들에게 큰 선물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외면받던 악기를 받은 새 주인들은 저마다의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